이거 아직도 안 찍었냐고. 이거 아직도 여기 구석에 이렇게 처박았느냐고. 좀 버저링을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너무 예쁘죠? 막나니 같이 카드를 엄청 긁어 댈 거란 말이에요. 짠! 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제가 드디어 아시아 여행에서 쇼핑을 해온 하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행을 다녀온 지 벌써 자그마치 5주가 지났는데요. 이 5주 동안 너무 할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찍지를 못하고 이렇게 쌓아놓기만 했었어요. 박스에다가 정리를 해놔가지고 찍어야지 생각만 하고 지금까지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온 것들 중에서 동생이 사달라고 부탁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내려와서 다시 학교로 가기 전에 찍어야지 했는데 내일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좀 갑작스럽게 찍게 되었습니다. 좀 배경도 네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찍게 되었고요. 부랴부랴 촬영을 세팅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들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이거 아직도 안 찍었냐고, 이거 아직도 여기 구석에 이렇게 처박았느냐고. 네, 이제 찍습니다. 5주 지난 후.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그럼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제 남편이 5주 동안 왜 안 찍냐, 빨리 찍어라 라고 계속 닦달을 해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라멘입니다. 네, 제 도쿄 영상을 보시면 미슐랭 라멘집을 찾아간 데가 있어요. 거기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라멘집에서 이렇게 박스로 선물 세트로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슐랭 식당에서 이렇게 팔았는데 그 라멘 진짜 맛있었거든요. 이게 유통기한이 있대요. 어쨌든 거기서 사가지고 세 달이었던 것 같은데 세 달 안에 빨리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계속 안 찍으니까 남편은 조급해지는 거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저거 사가는데 왜 안 찍지 쟤는? 드디어 이게 영상에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라면 먹을 수 있어요. 아 여기 적혀있다. 2019년 7월 2일. 오 한 달 남았네요. 오늘이 6월 1일이거든요. 진짜 딱 한 달 남았어. Japanese soba noodles.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슐랭 여기 로고가 있죠. 가족들이랑도 함께 먹어보고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짠!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킷캣 초콜릿들을 이렇게 사왔는데요. 킷캣 스토어에서 산 거는 이거. 박스가 다 찌그러졌는데 우메사케? 우메사케 맛이라고 하고요. 벚꽃 사케 맛을 두 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비누 맛도 나는 것 같고 제가 녹차 진짜 덕후거든요. 말차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제 녹차 맛이 일본에서 사는 게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진한 맛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뜯어서 이제 교회 애들 나눠주고 이거는 제가 아직 안 먹어봤어요. 이거랑 호지차 맛은 제가 저번에 저 그 벚꽃 사케 맛이랑 또 같이 뜯어서 먹어봤는데 호지차 괜찮더라고요. 저는 사실 벚꽃 사케보다 얘가 훨씬 더 취향이었고 어쩌면 벚꽃 사케가 그만큼 제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얘가 바로 다음에 먹었거든요. 벚꽃을 먹고 얘를 먹었는데 얘가 진짜 훨씬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 어? 싸다! 해서 샀던 애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정말 너무 먹고 싶었던 맛인데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 이거를 뜯어서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게 생겼어 패키징도. 먹어볼게요. 오, 진짜 맛있다. 그럼 다음은 화장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좀 버저링을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이만큼 버젯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일본부터 한국 여행 끝날 때까지 제가 사는 것들을 그 안에서 해결을 하기로
했었어요. 제가 그거를 안 정해놓으면 진짜 망나니 같이 카드를 엄청 긁어 댈 거란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제한이 돼 있으니까 제가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정말 사보고 싶었던 것들 몇 가지를 출연해서 샀는데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고쿠준 프리미엄 스킨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를 샀어요. 보습력이 되게 강하다고 해서 사봤는데 요즘 제가 속 당김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플로리다가 습하더라도 수분 보습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통을 사왔고요. 이거는 올리브영에 샀어요. 이건 비페스타 브라이트닝 클렌징 오일. 그 다음은 짠! 비올의 워터리 에센스 선크림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 동생이 사오라고 부탁을 해서 세 개를 사왔는데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하나를 더 사왔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선크림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그건 엄마 드리고 전 어차피 원래 쓰는 선크림이 있거든요. 더 페이스샵 내추럴 써냈고 피지 잡는 수분선. 전 어차피 이걸 샀기 때문에 그냥 저 원래 쓰던 거 쓰고 비올의 거는 엄마랑 동생한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비올의 사용감은 모를 예정입니다. 근데 되게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다음은 이지피지 아쿠아 카밍 스틱 두 개를 이렇게 샀는데요. 하나는 오자마자 뜯어서 냉장 보관을 딱 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쓱쓱쓱 쓰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생겨서 토너? 고농축된 토너?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딱 꺼내서 쓰면은 쿨링감도 있고 붓기를 좀 빼주는 마사지용으로도 이렇게 꾹꾹 누르면은 좀 그런 게 효능이 있는 것 같고요. 수분감이 이 안에서 딱 발랐을 때 팡팡 터지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고 휴대성도 되게 좋은 그런 스킨 스틱인데요.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일본에서는 립밤을 되게 많이 샀어요. DHC 립밤이랑 니베아 복숭아 립밤을 이렇게 샀는데 DHC는 지금 제가 뜯어서 쓰고 있는 거 하나 플러스 두 개 해서 이거 세 통을 샀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6개가 묶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모랑 사촌 동생들 주고 미국에 와서 엄마도 드리고 해서 저는 두 개가 남았습니다. 올리브영에서는 이거 항상 제가 사거든요. 원래 사놓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또 쟁여놓으려고 두 개를 더 사왔고 휴족 시간을 사왔고요. 코사렉스 모이스처 패드. 제가 원래 차인박 핑크 세럼을 되게 잘 썼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요렇게 기획 상품이 원래 차인박 이 핑크 세럼이 28,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얘가 28,000원이었어요. 요렇게가 비타빕 에너지 젤 크림 원래 쓰던 제 앰플 이거는 하이드레이터 요렇게 세 가지 제품을 원래 차인박 핑크 세럼 하나 가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사왔습니다. 한스킨의 이 블레미쉬 애프리콧 컬러 컨실러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기 컨실러 브러쉬랑 함께 세트 구성이 돼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개슬했죠. 요렇게가 그때 아마 9,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크서클이 요즘 제가 커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얘로 한번 가려보려고 사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쿠션을 샀는데요. 진짜 제가 쿠션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적어도 대여섯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걔네들을 다 살 수가 없잖아요. 버젯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꼽았어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서 꼽은 게 짠! 클리오 킬커버 글로우 쿠션 이 핑크핑크한 광채 쿠션 얘를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4호 진저 컬러를 샀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퍼프도 너무 느낌 좋고 얘로 겟레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 갔는데 필리밀리 V컷 파운데이션 브러쉬 얘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라뮤끈님 영상을 보면서 얘를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부터 사고 싶었던 아이인데 올리브영에서 필리밀리 2만원어치 구매하면은 이렇게 귀여운 스펀지 보관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왔고요. 얘도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빨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은 치카이치코 매트 파우더 매트 핑크 마조리카 BE286번 애교살 섀도우의 최강자템이잖아요. 얘는
진짜 제가 일본 가면 꼭 사와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 제가 소개 안 해도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처음 사보는 거예요. 저도 드디어 일본에 갔다 와서 나도 마조리카 마조르카 애교살 섀도우 샀다! 살짝 그런 느낌? 캔메이크 PW38번 이 자줏빛, 보랏빛 블러셔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섀도우들은 많이 안 샀어요. 팔레트를 딱 두 개를 샀는데 릴리바이레드, 무드 치트키, 피치 에너지,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라벤더랜드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인데요. 얘는 완전 웜이고 얘는 완전 쿨은 아닌데 어쨌든 쿨톤에 가까운 팔레트잖아요. 제가 좀 에뛰드 팔레트 모으는 거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컬러를 사왔습니다. 제가 립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립 덕후인데 요번에 여행가서는 정말 정말 사고 싶은 이 욕구를 엄청 꾹꾹 눌러 담으면서 립 제품을 딱 한 가지 샀습니다. 이거는 더 페이스샵 글로시 터치 립스틱 CR02번 파티 코랄 컬러입니다. 이 립스틱을 발색을 해보기 위해서 입술을 지워보고 왔는데요. 잘 안 지워지네요. 제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바르고 있던 틴트라가지고 어쨌든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원래 매트한 종류가 너무 많았는데 요즘 좀 이렇게 글로시하고 반짝반짝한 립에 꽂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딱 적당히 예쁘고 데일리하게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글로시 립스틱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또 많이 산 게 짠! 속눈썹들인데요. 다이소에서만 요만큼 샀고 제가 속눈썹 풀이 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또 샀는데요. 하나는 하얀 풀이지만 강한 접착력, 또 하나는 투명 풀인 대신에 순한 접착력 이렇게 두 가지를 샀습니다. 하나에 1,000원씩이니까 정말 부담 없이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몇 가지 샀는데 돌리윙크 35번 내추럴 포인트 요런 디자인을 하나 샀고 다이아몬드 래쉬 5호 요렇게 두 통을 샀습니다. 짠! 아이라인이랑 브로우 제품들을 이렇게 샀는데요. 브로우 제품은 헤비 로테이션 라인으로 요렇게 세 가지를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젤 아이브로우 라이너 01번 이렇게 제가 가서 두 통을 샀습니다. 제가 원래 쓰는 브로우 카라는 5호인데 조금 밝은 것 같아서 6호로 한번 사와봤어요. 브로우 케이크도 02번. 01번은 조금 더 밝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애쉬빛하고 좀 더 어두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얘로 이제 눈썹도 그리고 노즈 쉐딩도 되게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서 이렇게 사봤습니다. 짠! 케이트 기업 라이너도 있고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컬러그램 킹아이 크림 라이너 얘네들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컬러를 꼽아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일본 갔으면 CC에도 뷰러는 사줘야죠. 이렇게 렌즈들도 사왔어요. 라베르 컬러 렌즈 쉬어 헤이즐 그리고 브라운 미라주 오렌즈 미스틱 원데이 로맨틱 헤이즐 그리고 로맨틱 초코. 제가 또 디즈니 가서는 짠! 이거는 도쿄 디즈니에서 산 거고요. 미국에서는 디즈니 용품이 진짜 완전 비싸거든요. 근데 이 헤어밴드 하나가 15,000원이었나? 그래서 얘를 사왔죠. 세안밴드용으로도 쓰려고 구매를 해왔고요. 위니더푸 홍콩에서는 예 이 삥꾸삥꾸한 미니 귀를 사왔습니다.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 짠! 귀걸이들인데요. 얘네들은 누누 핑거스랑 한별님이 콜라보해서 내신 귀걸이들이에요. 시즌2 제품들도 두 가지 제가 추가로 사고 시즌3는 다섯 가지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즌2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제가 구매를 요번에 새로 했는데요. 너무 예쁘죠? 진짜 한별님 감사합니다. 이런 예쁜 아이들을 내주셔서 첫 번째,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두 번째, 제가 한국에서 되게 자주 했던 귀걸이예요. 요렇게 생긴 귀걸이.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되게 디자인 심플하고 고급스러워서 어디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드롭 이어링이고요. 예. 얜 좀 화려하죠? 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얘는 귀찌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쉬운 대로 귀찌를 샀는데 제가 귀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볼 때마다 실패를 하는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어. 너무 끝에 됐잖아. 왜 안 되지?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짠! 이렇게 해서 저의 아시아 여행 하울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와! 오늘 영상에 나온 아이들 중 좀 더 자세히,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아래 댓글창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꾹, 그리고 구독하기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잊지 마시고 켜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댓글창에서 만나요. 안녕!